오늘은 뭔가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처럼 새로캠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번주 목요일에 퇴근을 하고 소영언니 꽃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같이 라이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육룡님들께서 제가 이걸 입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상품명을 못 찾아드렸었는데 제가 이거 육룡님들한테 엄청 추천을 했거든요. 상품명을 모른 채로 추천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투피스 자체로도 너무 예쁘지만 블라우스가 너무 탐이 나서 이걸 꼭 사야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인데 생각보다 막 엄청 바스락거리지는 않는 그런 소재예요. 엄청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재에 비하면 구김이 좀 덜 가기도 하고 안감이 같이 한 번에 박음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침 걱정도 없이 입을 수 있는 데다가 안감이 이중으로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되게 입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 상의 블라우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거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이 투피스를 다양하게 입고 싶어서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 투피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용용님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 투피스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신체 중에서 허리가 제일 얇아서 허리를 강조를 하면은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딱 크롭 블라우스에 밑단도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잘 늘어나요. 이걸로 허리를 딱 잡아주고 허리가 스모크 밴딩으로 된 스커트를 딱 입어주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슬림해 보이면서도 이게 디자인 자체도 약간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먼저 저는 이 블라우스를 활용을 해서 세 가지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화이트 팬츠에 입어줬어요. 이거는 속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맞았고 이게 색감이 저는 블루 컬러를 샀잖아요. 그래서 블루 밑에 화이트 컬러의 팬츠를 입어주니까 지금 계절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너무 딱 붙는 그런 핏이 아니어서 화이트 컬러임에도 되게 부담 없이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이게 딱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근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계절이 계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화이트 팬츠가 되게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원피스도 빠져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입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생지 디자인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지 스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 디자인 자체가 힙하고 생지의 소재 자체가 뭔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저는 이 블라우스에 함께 입어줬더니 뭔가 꾸안꾸룩 같은 코디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위에가 블라우스다 보니까 약간 생지 스커트에는 무리가 있나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블루 색감의 코디라 그런지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고 또 스커트가 힙한 분위기를 내다 보니까 이 블라우스도 같이 힙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입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한 그런 코디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점프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또 점프스트 디자인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린넨 점프스트예요. 린넨이어서 되게 가볍게 입을 수 있어서 안에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고 입어도 전혀 무거운 느낌은 없었고요. 이런 린넨 점프스트 안에 반팔이나 나시를 입고 입는 건 좀 뻔할 수도 있는 그런 코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블라우스 위에 입어줬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꾸안꾸 느낌이 팍 나는 거예요. 왜냐면 블라우스 디자인이 그렇게 베이직한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 그런 점프스트를 입어줬더니 진짜 꾸안꾸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것도 직장인 용용님들에게는 출근할 때 입어도 굉장히 편하게 잘 입어지겠다 싶은 그런 코디였어요. 블루색 상의와 검정색 점프스트여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해서 격식 있는 자리에 입고 가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커트를 활용한 코디 세 가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스커트는 허리가 스모크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꽤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투웨이 가디건 티셔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위에 루즈한 긴팔 티셔츠 입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포인트가 들어가서 되게 유니크한 분위기가 나요. 단추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가디건 티셔츠처럼 입으셔도 굉장히 예쁘고 아니면 저처럼 뒤로 입어서 긴팔 티셔츠처럼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진짜 활용도가 진짜 높잖아요. 안에 나시 티셔츠 같은 걸 입어주고 단추를 다 풀어서 가디건처럼 입어주셔도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단추 부분을 뒤로 해서 입었을 때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앞에는 약간 베이직하게 보이지만 뒤에는 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코디도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통일감 있어 보이게 입으시려면
나시 가디건 세트도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블루 색상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코디를 했지만 색깔이 많아질수록 조잡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시와 가디건을 입으실 거면 이렇게 위에 세트인 상품을 통일된 색감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저는 블루 색상이라 위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골라봤는데요. 둘 다 밝은 톤이라서 굉장히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나시만 입었다면 조금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디건으로 한번 덮어주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핏의 라인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가디건과 함께 세트로 입어주시는 게 더 예뻐 보이고 좋더라고요. 6걸의 세트 상품은 진짜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 코디에 돌려서 입을 수 있다는 세트의 장점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퀘어 블라우스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이 스커트를 블라우스에 또 같이 코디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너무 찰랑찰랑하거나 이런 실키실키한 소재의 블라우스 말고 같이 좀 약간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그런 블라우스나 찰랑찰랑함과 바스락거림의 중간 정도의 블라우스를 코디해서 입어주시면 좋아요. 위에 막 러플이나 이런 포인트가 들어간 블라우스보다 약간 베이직한 상의가 더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이 세트인 블라우스와 비슷하게 약간 볼륨감이 있는 블라우스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투피스를 활용하는 6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자랑하고 다녔나봐요. 왜냐면 그때 라이브에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 DM이 오더라고요. 그때 그 상품명 뭐였어요? 하면서 막 알려드리다가 아, 이 투피스로 일주일 코디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약간 꾸안꾸 느낌도 있고 꾸안꾸 원피스나 투피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 같이 분위기를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약간 진주 귀걸이 하고 진주 가방 들고 핸드백 들고 하면은 샤랄라한 원피스처럼 보이지만 링기고리 큰 거 딱 이렇게 차고 컨버스 신고 하면 또 데일리룩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액세서리만 좀 바꿔주면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어디에든 입을 수 있는 옷이어서 추천을 꼭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